안녕하세요. 협업들 컨설턴트 전시진입니다. 맥북을 사용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스마트워크를 어떻게 일해요? 아니, 이런 기능도 있어요? 이건 어떤 앱을 사용하신 거예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맥을 설치할 때마다 같이 설치하는 맥북 전용 앱을 추천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무료 앱과 유료 앱이 섞여 있는데, 저는 대부분 유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좀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필요에 맞게 한번 살펴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분량에 비해서 가져온 앱이 좀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가볍게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앱이 있으시다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좀더 자세히 깊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앱입니다. 첫 번째 앱은 크롬 브라우저 또는 아크입니다. 저는 새로운 맥을 설치할 때부터 항상 브라우저를 먼저 깔았어요. 저는 크롬 브라우저와 아크 두 개를 사용하는데요. 사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때 특정 웹사이트는 폰트도 깨지고 제가 사용하는 확장 프로그램도 상대적으로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파리를 사용하지 않고 크롬 브라우저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를 먼저 설치하고 최근에는 이 아크라는 브라우저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외국에서 들어온 앱인데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가장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바로 구글 계정을 로그인하는 겁니다. 이 상단에서 제 계정에 로그인을 할수 있는데요. 이 계정에 로그인을 하면 이 상단 북마크 바도 자동으로 들어오고 확장 프로그램도 제가 설치하고 있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맥처럼 바로 이용할 수 있어요. 간단한 설정들만 해주면요. 그 외에도 뭐 단축키를 이용한 검색 엔진 설정 같은 걸할수 있어요. 니은을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 있고요. 또는 또 크롬 브라우저에서 니은 미음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지도에서 검색할 수 있고요. 이런 형식으로 검색 엔진 설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또는 뭐 토비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제가 자주 가는 페이지들을 또한번 이렇게 모아서 보여주고 있죠. 아크는 최근에 나온 차세대 브라우저입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상단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탭이 열려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제가 실제로 컨설팅할 때에는 뭐탭 수가 이렇게까지 열려 있는 분들도 봤어요. 이렇게 탭이 많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CPU가 엄청나게 많은 부하를 먹겠죠.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던 이 클린 마이 맥에 보시면 CPU 부하가 50%까지 올라갔습니다. 48도로 올라갔죠. 자, 이게 크롬 브라우저 때문이에요. 사용량이 엄청나다는 거죠. 램이 높은 거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예요. 근데 윈도우에서 램이 낮은 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크롬 브라우저를 이렇게 켜두시면 엄청난 부하를 먹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아크라는 걸 보시면 7밖에 안 나오죠. CPU가 많이 달라져요. 아크는 이렇게 탭을 누르면 탭이 바로바로 열려서 이렇게 탭을 볼수 있음에도 열려있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속도 자체가 그렇게 느리지 않습니다.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빠르고 CPU 부하는 적게 되기 때문에 아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크로 갈아타기 위해 연습 중이에요. 아크가 한 70%, 크롬 브라우저가 한30%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왼쪽 사이드바에 있는 것은 이 즐겨찾기나 북마크 같은 건데, 이 위에 있는 12개가 즐겨찾기 형태로 보여지고요. 보시면, 커맨드 1 누르면 첫 번째 탭이고요. 커맨드 3 누르면 세 번째, 4 누르면 네 번째, 5 누르면 다섯 번째, 커맨드를 통해서 브라우저를 이동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즐겨찾기 하는 탭을 편리하게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옆에 이제 업무에 관련된 프로필을 새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거, 업무에 관련된 거 이렇게 나누어서 브라우저를 보고 단축키도 함께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스플릿 뷰입니다. 왼쪽에는 유튜브를 틀어놓고 오른쪽에는 챗GPT를 틀어놓고 이렇게 양쪽으로 보면서 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보면서 이 챗GPT를 함께 보는 형태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 옵션 키를 누르고 탭을 누르면 양쪽으로 볼수 있어요. 이런 형태로 스플릿 뷰를 자동으로 이 아크 내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처럼 검색 엔진 형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네이버랑 네이버 지도를 해뒀기 때문에 네이버 지도는 이렇게 코엑스라고 할수 있고, 또는 네이버는 이렇게 네이버로 갈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크롬 브라우저의 장점만 뽑아서 아크로 넣고 단점은 다 바꿨기 때문에 훨씬 편하고 좋게 이 아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앱은 카라비너입니다. 카라비너가 뭐냐면 카라비너는 키 매핑을 해주는 앱인데요. 특정 키를 눌렀을 때 서로 다른 여러 키를 누를 수 있도록 바꿔주는 앱입니다. 하이퍼 키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 하이퍼 딜레이션, 뭐 캡슬럭 투 하이퍼, 하이퍼 내비게이션 있죠. 이거 세 개만 설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캡슬락을 누르면 컨트롤 옵션 커맨드 쉬프트 네 개를 한꺼번에 눌러주는 키입니다. 예전에 저처럼 맥북을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사람은 한영키가 캡슬락이 아니라 커맨드 스페이스바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캡슬락 키가 거의 쓸모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쓸모없던 캡슬락을 이제는 절대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키로 바꿔준 게 바로 카라비너입니다. 이 카라비너의 하이퍼키로 키 매핑을 하면 캡슬락 키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맨드 옵션 쉬프트 컨트롤을 동시에 눌러주는 키가 됩니다. 이네 개의 키를 동시에 누르고 추가 옵션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캡슬락을 누르면 상단에 커맨드 옵션 컨트롤 쉬프트 이렇게 보이죠? 뭐 이렇게 해서 하이퍼키를 입력합니다 라고 해놓고 캡슬락을 누르고 L을 누르면 커서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J는 H는 왼쪽으로 하고요. L은 오른쪽. 그리고 J랑 K는 위아래로 이동을 해요. H, J, K, L을 화살표 방향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캡슬락 쉼표를 누르면 이렇게 앞에 글자를 지워줍니다. 캡슬락 N을 누르면 단어 단위로 지워주고요. 딜레이션, 방향키, 내비게이터 뭐 이런 형태로 오른손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지 않게 기본 키보드 타이핑 상태에서 가만히 손가락만 움직이면 되도록 만들어주는 키가 있는 거죠. 손의 피로도를 많이, 정말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카라비너를 통해서 하이퍼키를 설치를 하고 있어요. 위에서 보여드렸던 이 카라비너와 함께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앱이 바로 핫키라는 겁니다. 이 핫키는 앱을 추가하고 그 앱에 대해서 단축키를 할당해주면 그 앱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해주는 앱이에요. 뭐 간단하게 지금 계산기가 들어가 있죠. 캡스락 T입니다. 그래서 단두 개만 누르면 돼요. 캡스락 T를 누르면 이렇게 계산기가 열려요. 그리고 다시 캡스락 T를 누르면 숨겨집니다. 이게 종료된 게 아니라 밑에 내려가 있는 건데요. 완전 종료를 하고 싶으면 저는 커맨드 탭 눌러서 Q로 이렇게 종료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자주 쓰는 뭐 카카오톡, 메모, 크롬, 캔바, 그다음에 계산기 이런 것들을 자주 보는 것들, 정말 수시로 보는 것들. 이렇게 열어두고 보여주고 있어요. 요 형태로 이 핫키라는 걸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아주 찰떡궁합인 앱이고요. 카라비너에서도 이걸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카라비너를 잘 사용할 줄 몰라서 핫키를 설치하고 사용했습니다. 훨씬 직관적이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정하는 방법도 앱 추가하고 단축키 입력하고 토글버드만 켜주면 끝이에요. 아주 편리하죠. 자, 그 다음 앱은 바로 이 알프레드라는 앱입니다. 알프레드에 들어와서 여기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얘를 복사해서 단축키 봅시다. 자, 알프레드는 단축키, 키워드, 텍스트 확장 등 효율을 높여줍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뭐 이런 앱인데 파워팩을 구매하면 워크플로우라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라고 있죠. 뭘 누르면 자동으로 뭘 해준다라는 건데 저는 이것까지는 잘 사용할 줄 몰라서 쓰진 않고요. 그냥 알플레드에서 쓰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뭐 디폴트로 파일이랑 폴더 탐색해 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증 하면은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바로 볼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웹에서 검색하는 거 있죠. 제가 앞에 크롬 브라우저에서 검색 엔진 설정하는 걸 보여드렸었는데 그 검색 엔진 설정하는 걸 알프레드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유튜브, 네이버 지도 이런 것들을 해뒀는데 알프레드를 켜고 이응 누르면 유튜브거든요. 유튜브 눌러서 시리얼 이렇게 입력을 하면
유튜브에서 시리얼을 검색해 줍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바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뭐 네이버 지도 마찬가지로 코엑스 검색하면 여기 코엑스를 바로 열어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클립보드예요. 클립보드는 저희가 컨트롤 C 복붙하는 그 히스토리를 여기서 남겨주는데 저는 요 단축키를 했었어요. 그래서 단축키를 누르면 제가 지금까지 복사했던 모든 클립보드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주 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바로바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용하는 게 이 스니펫이라는 겁니다. 스니펫도 제가 설정해둔 단축키를 누르면 미리 설정해둔 텍스트를 불러올 수 있어요. 이메일 쓸 때 이 메일 머릿말을 불러올 때 이렇게 쓰고요. 뭐 부킹 저랑 일정 잡을 때 이런 거 쓰고 저랑 메시지 보낼 때 이런 것도 쓰고 이런 식으로 자주 쓰는 문구들을 여기에 넣어놓고 편하게 불러서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설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뭐 계산기, 연락처, 음악 뭐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저는 다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워크플로우도 파워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도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알프레드 워크플로우를 잘 쓰시는 분이 있다면 제발 알려주세요. 자, 그 다음은 마그넷은 보시다시피 화면의 창을 분할해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컨트롤 옵션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분할할 수가 있고 U, I, J, K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E도 되고 T도 됩니다. 그리고 D, F, G 이렇게 되고요. 크기를 줄인 다음에 엔터 누르면 화면 전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 누르면 기존에 있던 화면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뭐 이거는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옵션 C 누르면 중앙으로 배치하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인데 얘는 4,900원이에요. 한 번만 구매하면 평생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계속 맥북을 사용할 예정이라 한번 구매해뒀습니다. 커피 한 잔만 참으면 돼요.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 다음은 노션이에요. 노션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라 믿어요. 노션 전문 유튜버가 이렇게 떡하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노션이죠. 저는 다른 걸 설정하는 중간에 설치만 해두기도 하고 어쨌든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앱이기 때문에 노션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2024년 노션 다이어리를 런칭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 채널에 더 많은 영상들 한번 쭉 노션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아키플로우라는 앱이에요. 아키플로우는 노션과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 앱입니다. 일정과 할 일을 동시에 관리해주는 앱인데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노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이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고객 관리, 프로젝트 관리, 할 일 관리를 전부 노션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노션에서는 모바일이 조금 아쉽단 말이죠. 그리고 할 일 관리를 하기에 한눈에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일정과 할 일을 동시에 관리하기에는. 그래서 노션 데이터베이스와 아키플로우를 연동을 해두면 노션의 프로젝트 관리와 함께 볼 수가 있는 거죠. 노션에서만 할 일 관리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갑자기 생각난 할 일을 모바일에서 입력하는 편인데 노션에서는 모바일 입력이 썩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할 일 관리 앱을 찾던 중에 아키플로우를 알게 됐고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할 일 입력하고 일정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노션 앱 아이콘이 있죠. 이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 할 일을 아키플로우에 자동으로 넣는 거고요. 그걸 그대로 캘린더에 넣을 수 있습니다. 캘린더에 넣으면 그 캘린더에 일정을 지정해서 잠궈둘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제가 아키플로우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작성해 두었으니까 여기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는 또 SetApp이라는 도구를 준비를 했어요. 이 SetApp에 있는 이 도구들을 다 준비를 했는데 분량 조절 실패로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최애 맥 앱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소개했던 앱 중에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앱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